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삶 전체를 바꾸는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때로는 무모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청년의 열정이 더해지면 그 힘은 가늠할 수 없는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20대 농사에 도전한 박창섭 대표. 일반적인 농사가 아닌 아쿠아포닉스라는 친환경 농법에 도전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장어를 양식하고 희귀 관엽 식물을 재배해 연 매출 10억 원대를 올리고 있는 사람. 젊음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신선한 도전에 뛰어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박창섭 대표의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기다란 비닐하우스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약 53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200여 종의 희귀 관엽 식물과 장어 5만 마리를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쿠아포닉스 농법, 조금은 생소한데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물고기 양식 그리고 수경 재배를 결합한 새로운 농법이고요. 저희는 그 물고기 양식에 장어를 도입한 모델이고, 지금 수경 재배에는 희귀 관엽 식물을 이렇게 도입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쉽게 말하면 농업과 어업이 결합한 농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박창섭 대표가 수경 재배와 장어 양식을 결합했습니다. 즉 장어에서 나온 영양분으로 식물을 기르고 식물은 물을 정화해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자연순환 농업입니다. 여기 앞쪽에는 장어가 이렇게 사육되는 공간에 물이 저희가 6단계의 여과 필터를 거쳐가지고 여과조를 거쳐서 지금 식물 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과조는 지금 여기가 첫 번째로 해서 지금 식물 배드에서 장어 배드를 거쳐서 이제 여과 배드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전조를 거쳐서 고정상, 유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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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은 미생물 배양조 해가지고 저희가 총 6단계를 거칩니다. 항상 24시간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은 거의 없이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순환 여과식이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고밀도 장어 양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는 일반적인 농업은 인간의 건강과 토지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아쿠아포닉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게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어 양식을 배우고 싶어서 양식장에 연락을 해도 그 누구도 알려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고유의 기술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을 드린다고 한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그냥 문득 전화 한 통이나 방문 몇 번 드린 얼굴 뵌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친밀도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외 자료든 논문이든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처음에는 폐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식물 같은 경우도 병충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저희만의 방식, 저희만의 노하우,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매뉴얼적인 게 조금 형성이 되면서 지금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어업도 처음이었던 박창섭 대표. 농장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은 해외 사이트를 뒤져 찾아냈고 직접 구상한 틀을 설비업체에 맡겨 농장에 맞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이렇게 물 돌아 움직이시는 거는 여기서 파악이 다 되세요. 물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농장은 모든 공간이 물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처음 사용한 물을 지속해서 사용 가능하므로 일반 농사법보다
물 사용량을 90%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농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물고기랑 식물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물고기가 살고 식물이 이제 사는 이 물 관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상 가장 관건인 농법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신 처음에는 해외 자료로 이런, 지금 국내에서는 아쿠아포닉스 시장이 많이 없어요. 이제 조금 연구하고, 나라 기관에서도 지금 연구하는 단계고 한데, 해외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해외 자료를 보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조금씩 변화를 저희도 많이 거쳤거든요. 뭐 처음엔 엽채류, 지금 희귀간혁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먹는 엽채류부터 뭐 아열대, 뭐 열대 작물들 뭐 재배도 했었고,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국내에서 시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다는데요. 비닐하우스 곳곳, 박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거 소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 하우스 100평 규모에서는 사실 뭐한 5대에서 많으셔야 보통 한 10대 정도 이렇게 환풍기를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대 정도 선풍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좀 관엽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수경재배함에 있어서 병충해 관리라든지 또 물에 얘네가 항상 잠겨 있는 상태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만의 좀이 무릎수를 돕는 그 인위적인 바람을 조금 더 불어주는 게 저희한테는 더 플러스로 다가온다라는 걸 느껴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창섭 대표는 식물 중에서도 희귀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희귀 관엽 식물을 수경 재배하고 있는데요. 몸값 높은 것들은 200만 원대가 넘는 귀한 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200여 가지의 희귀 식물을 지금 이쪽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 200여 가지요? 네, 아마 조금 더될 건데, 지금 가지 수로는 한 200가지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신문인지. 지금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지금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스리움이라는 좀 종류의 뭐 항목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안스리움.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스리움 계열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뭐 세부적으로는 정말 다양한데, 요쪽은 또 베고니아, 요쪽들은 다 베고니아류라고 지금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각자들의 이름들은 다 따로 존재를 하지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베고니아 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장어 배설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식물들. 오늘도 박창섭 대표는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네네. 혼자서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진 않고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면서 지금 와이프가 다 도와가지고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오시나요? 아, 안쪽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가고 싶어요. 네네. 박 대표는 원래 서울에서 제과제빵을 공부했는데요. 아내 지연 씨와 결혼 후 귀농했습니다. 같이 하시게 되셨어요. 애초에 저희가 이 농장,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열 때부터 아내랑 같이 함께 할 일을 찾다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일하니까. 같이 일하길 원해서 이런 귀농을 결심한 거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만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경기도 양평으로 왔을 때 문득 실내 낚시터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떠올랐다는데요. 젊기에 뭐든 부딪혀보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식물 번식하려고 지금 삽수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마디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서 요걸로
조금 더 많은 번식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최근 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플랜테리어 열풍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희귀 관엽 식물 시장이 급부상했는데요. 해외에 뿌리를 둔 식물들이 많아 값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기간티움인데 바리에가타는 아니고 그냥 일반 기간티움이에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예뻐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지지대 따로 안 해줘도 저렇게 애초에 기근이 굵어서 예, 탄탄하게 잘 크는 애라 저것도 실버클라우드고요. 뭐 요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저는 실버클라우드랑 제가 아니면 일반 글로리나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들으신 건 남미를 가셔도 되는데 일반 글로리가 이런 것도 일반 글로리예요. 저 뒤에 있는 거. 저 위시본 옆에 있는 이것도 일반 글로리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 만약에 글로리 입문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일반 먼저 입문해보시고 그 다음 남미, 그 다음 화이트베이 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데 뭐 어찌됐든 금전 부담 없기에는 사실 일반 글로리가 확실히 저렴하죠. 그리고 실버 클라우드 맞아요. 그냥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식물 이름들. 박창섭 대표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요? 인터넷 블로그 보고 왔어요. 어떻게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제가 원래 인터넷 물건 보고 사는 거 싫어하는데 실제로 보고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의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렇죠. 잘해주시고 블로그에도 답변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뭐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식물의 영양소는 물에 녹은 물고기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여과 필터로 분해해 쓰고 있고 식물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환경을 정화해주는 순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장어 밥 주려고 장어 반죽 치고 있어요. 사료 반죽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어 사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치어 이제 입식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비워놨어요. 지금 남아있는 양은 약 3만 마리 정도, 이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3만 마리요? 예, 지금 요거는 연말까지 조금 출하를 하고 또 이제 신규로 입식을 좀 준비하고 있는 양입니다. 장어 양식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기법은 국내에서 박창섭 대표가 처음 시도했는데요. 수온에 민감한 장어는 양식이 까다로운 데다 치어 자체가 비싸서 리스크도 크지만 잘 키우면 부가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농법에다 키우기 까다로운 장어 양식까지 모든 게 도전이었다는 박창섭 대표.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변 만류가 많았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쿠아포닉스 저희 농법을 시작하는 것조차 새로웠던 도전이었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또 어종 장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크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리스크가 큰 대신에 보답을 기대하고서 처음에 욕심을 부렸던 것도 사실인데 좀 그만큼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잠을 비일비재하게 자면서 매일같이 장어 처음에는 얘네가 어떻게 아파서 폐사가 일어나는지도 몰랐었고 마냥 저도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필드로 들어와서는 많은 게 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얘네들도 보답을 하듯이 정말 그냥 제가 취미 생활을 즐긴다 생각하고서 처음엔 다가갔던 것 같아요. 물고기한테 먼저 얘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로 지금 이런 건가 그 원인을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고 찾아가면서 지금 저만의 노하우가 조금씩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 대표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는데요.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박 대표는 당시 도전 욕구가 컸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디님, 그 점심 식사로 장어 그래도 맛보시고 가셔야죠. 장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장어 보여드릴까요? 처음에는 큰 욕심 없이 시작했다는 박창섭 대표. 농장 규모도 크지 않으니 자신이 키운 장어를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들을 다녀서. 오! 아, 이걸 지금 드신다고요? 아, 지금 오늘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장어가 얘네가 지금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축양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침 집판장에 저쪽에 축양시켜 놓은 장어 있으니까 거기서 손질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맛있게 손질해서 장어 선보여 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네. 아, 일단 가시죠. 네, 아, 가시죠. 네. 와, 장어가 신선해요. 농사 첫 해는 초보 농부들에게 가장 고난의 시기인데요.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한 번은 수조에 물이 넘쳐 흐르는가 하면 수조 밸브를 잘못 건드려 물이 다 빠져나가기도 했다는데요.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수온과 산소 조절에 예민한 장어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회의감에 빠질 때마다 박창섭 대표와 아내는 어떤 일이든 시작은 쉬운 법이 없다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묵묵히 농사일을 배우고 장어의 특성을 파악해 지금은 건강하고 영양 많은 장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농장 인근에 직판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되게 바쁘시네요. 아니, 택배를 싸고 있어서. 혹시 네. 이렇게 택배 포장하면 네. 뭐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시나요? 한 달에 보통 장어로 1톤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아, 1톤이요? 네. 그러면 많이 팔리는 건가요? 매장이랑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이나 농사도 처음이지만 장어를 손질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장어가 미끄러운 데다 힘이 세서 손을 다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따로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직접 장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직접 자기가 생산한 이제 먹거리를 판로채까지 같이 가져가야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판장을 같이 덜커덕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손도 많이 베고 하면서 그냥 인터넷 자료 보면서 연습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장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장어 한 마리 손질하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렸다는데요. 농사 지으랴, 장어 손질하랴 하루가 바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다 손질 끝났습니다. 직접 양식하고 갓 잡아 손질을 막 끝낸 장어. 그 맛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이곳은 박 대표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시작하기 전 양평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숙박업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창섭 대표.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사실 맛은 종종 보는데 이렇게 숯불을 펴가지고 먹는 거 오랜만이죠. 그렇죠. 아, 자주 종종 드세요? 네, 장어는 맛을 보기 위해서 자주 먹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숯불까지 딱딱 펴가지고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갖는 거는 조금 오랜만이에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장어를 판매하기 위해 맛을 봤다면 오늘은 부부가 오랜만에 여유롭게 시간을 냈습니다. 장어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 노릇노릇 잘 구운 장어. 그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양념 바르니까 맛있다. 진짜 끌려. 잘 꿨네 오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부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따라온 게 아닐까요? 식사하셨는데 예,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직접 길러서 맛있어요. 더 맛있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장어 판매는 거의 입소문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알려지면서 장어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박창섭 대표가 양식한 장어를 먹고 주변에 입소문이나 장어 양식을 시작하고 2회 만에 매출이 5배 올랐다고 하는데요. 윤기가 차르르 도는 장어를 직접 먹어보니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요즘 박창섭 대표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도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농업 쪽에서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어업 쪽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농법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법이 개정이 되겠지만, 왜냐면 저희는 농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업 쪽으로도 수입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농업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반감이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예, 조금 더 저희를 뒤를 이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나라에서도 지금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모델이 형성이 된다라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섭 대표는 한번 마음먹으면 직진하고 보는 사람이라 어려움이 생기면 뭐든 부딪히며 해결해 나갔는데요.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박창섭 대표. 앞으로 더 큰 계획을 구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양식장 확장도 그렇고 지금 식물 공간 확장도 그렇고, 근데 뭐가 순서가 먼저인지 잘 몰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보면은 저희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랑도 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청년 창업농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귀농을 시작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사실상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지금 저희가 키우는 장어 사육수가 저희 자체 물량 소비로도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장 부분이 먼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번식과 성장을 계속하듯 박창섭 대표도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언제든 도전 정신만 있다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박창섭 대표. 박 대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어종과 식물 재배에 도전하고 싶다는데요. 또 국내 시장을 넘어 식물을 해외 수출하는 부분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쿠아포닉스를 활용해 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포부를 갖고 있는 박창섭 대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